2013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전국 1,19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입시를 마쳐야 합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지지자들은 환호했지만 뉴욕 증시는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중국의 권력을 이양하는 제18차 당 대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오는 15일 최고 지도자로 선출됩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새정치 공동 선언문 작성 실무진을 구성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단일화를 민생과 무관한 이벤트라고 비판했습니다. 싸이가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영국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강남스타일은 7주 연속 빌보드 차트 2위에 머물렀습니다.